19살 신인 선수가 프로 데뷔전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한화이글스의 김서현 선수는 19일 대전 두산전에서 5대5로 맞서던 7회초 승판에 1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두산 로하스를 상대한 초구가 156km를 찍었고요. 최고 구속은 157.9km입니다. 김서현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시범 경기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80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그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퓨처스 리그에 보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9위를 점검하고 제구에 집중했던 그에게 18일 밤 마침내 1군 콜업 소식이 들렸고요. 두산전에서 강렬한 데뷔전을 선보입니다. 지금 소개할 영상은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진행된 김서현 선수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를 한 다음 날 SNS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잠시 영상 공개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서현 선수가 1군 데뷔전을 갖게 되면 이 인터뷰 영상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2월부터 4월에 지금까지 김서현 선수는 야구는 물론 사람 김서현으로 한 뼘 더 성장했을 겁니다. 논란이 불거졌던 그 순간에는 쓰린 아픔만 존재했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위치와 그를 향한 팬들의 관심과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절감했으리라 믿습니다. 한화 팬들은 물론 한국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 팬들은 모처럼 등장한 괴물 루키의 퍼포먼스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그 바람대로 김서현 선수가 잘 성장해서 더 단단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프로 가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한국을 빛낼 선수가 돼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되게 뭔가 맞았어요. 그냥 잡는 법만 아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선수 거를 따라하기보다는 제가 더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에 욕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마무리 위주로 나왔고 뭐 중간에 나와서 길게 간 경우도 있었는데 마무리로 확 딱 끝내는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인으로 한화이글스에 오게 된 한화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장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익히 들었을 텐데 뭐 지나 거의 레거시 그쪽에 있는데도 그렇고 또 오늘 와서 또 보고 또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여기가 본구장이고 뒤에 이제 또 다른 구장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본구장은 말할 것도 없이 좋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좀 훈련하기 딱 좋은 그런 구장인 것 같아서 왜 미국 선수들이 막 160을 던지고 막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뭐 불펜 피칭을 또 가볍게 했습니다. 네. 처음이어서 좀 몸에 힘도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준비했던 그 과정이랑 또 오늘 직접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서산에서 훈련했을 때부터 피칭을 이틀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밸런스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계속 그 제 머릿속에 그게 밸런스라는 게 들어있다 보니까 오늘 피칭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다음에 피칭할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별로였어요? 이쯤 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쯤 됐을 때는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가 계속 유지돼서 갔었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제가 뭘 신경 쓰고 있는 건지 뭐가 자꾸 걸리나 봐요, 자꾸. 그래서 밸런스를 좀 신경 쓰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프로 되고 나서 좋은 점 세 가지 뽑는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선배들도 있고 이제 프로를 경험한 형들도 있기 때문에 뭐 시합 때는 뭐 어떤 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거를 이제 먼저 해야 되고 제가 필요한 거를 선배들이나 형들한테서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일단 경기장이 고등학교랑 다르게 일단 다 갖춰져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운드가 다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다르기 때문에 제 퍼포먼스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실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이제 제 두 번째 좋은 점을 생각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팬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응원해 주시는데 프로를 와서는 이제 정말 팬들이 와주시고 부모님도 와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같이 기뻐하고
그런 거를 기대감이 되게 커서 그게 저한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새 팬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인스타 팔로우도 그렇고 DM도 엄청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DM은 엄청 많이 받고 있죠. 뭐 응원글이나 그런 거 많고. 네. 지명되고 나서 그렇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 팬들이. 네. 네. 타팀 팬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뭐 너무 많지만 그래도 참 기분 좋게 나를 응원해줬던 어떤 문구 글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중학교 남자아이였어요. 저한테 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장문을 되게 길게 써줬어요. 지명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팬이지만 또 같은 운동선수로서 많이 배우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학교로 와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프로 가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한국을 빛낼 선수가 돼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되게 뭔가 와닿았어요. 한국을 빛낼 선수가 돼달라. 뭔가 그 말을 듣고 뭔가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이제 프로 전체 1순위가 목표였잖아요. 네. 항상 1등이 목표였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더 큰 최상으로 나오면 이제는 또 목표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의 목표는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를 보면 부상을 안 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높게 보는 거는 우승을 보고 있는데 최대한으로서 가을 야구까지는 제가 1군에 올라가게 돼서 선배들 뒷받침을 더 열심히 해서 가을 야구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기 와서 아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메이저 뛰고 싶다 생각 당연히 할 거고요. 와 보니까 경기장도 되게 좋고 미국 분들이 오히려 좀 친근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네. 좀 뭔가 모르는 사이여도 뭔가 그렇죠. 웃으면서 대화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계약금 진짜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부모님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받진 않았는데 받게 되면 일단 부모님 드리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초중고 나온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쓸 줄 모르면 부모님이 알아서 써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용돈 받는 편이죠? 고등학교 때 용돈 받으면서 했죠. 네, 프로에서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겠죠? 프로에서는 오히려 제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죠. 이제. 그 기분 되게 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묘하죠. 네. 개인상을 뭐 아마추어 상을 한번 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상을 타봐서 뭐 상금이나 그런 걸 받아서 이제 부모님께 처음으로 드리는데 그때도 뭔가 되게 기분이 묘했고 뭔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처음이니까 왠지 모를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그 김서연을 상징하는 뭐 단어들이 뭐 자유분방함, 강속구, 마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유분방한 거는 일단은 시합 중에서 자유분방한 것 같고 시합 때 이제 투구폼에 관련해서 자유분방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시합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프로에서도 계속 자유롭게? 일단은 1년을 뛰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시합을 뛰어본 적도 없고 네. 왜냐하면 타자 입장에서는 한 바퀴 돌면 좀 그 투수가 조금 파악이 되는데 네. 한 바퀴 돌고 왔더니 갑자기 오버했다가 이제 또 이렇게 팔이 또 내려올 경우도 있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이게 봤던 걸 또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게 되니까 그쪽으로는 잘 분방하죠. 그걸 또 제일 잘 하시는 거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이드로 던지는 걸 많이 했었고 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투구폼으로는 지적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던졌던 게 오히려 더 제구 잘 되고 타자를 잡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무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유종민 감독님이 그랬었어요. 다른 건 모르고 프로에서 그 손만 안 댔으면 좋겠다. 아. 아. 코치님도 네. 많이 얘기하셨어요. 프로에서 손 안 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손 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안 되면 자기 거를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많이 조언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네.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폼이 제 맘대로였으니까 제 밸런스에 맞춰서 던졌으니까 여기에서 지적한 게 있다면 일단은 처음에 그게 들어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코치님이랑 대화를 해볼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고 이제 아 저는 제게 편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코치님이 오케이 했을 때만 이제 제걸또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까도 피칭할 때 보니까 본인은 커브라고 하는데 요사도 코치는 네, 슬라이더라고 그러고 그래서 슬로우인가요? 뭐예요? 분명히 저는 커브 그립을 잡고 이제 똑같이 커브처럼 던지는데 슬라이더라고 말할 경우에는 커브를 세게 던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걸 썼었고 슬로우 커브 뭐 그냥 일반적인 커브 네. 빠른 커브 막 이렇게 썼었던 게 많아가지고 커브인데 슬라이더를 해도 슬라이더라 말할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네. 이게 일단 슬로우 커브 던질 때 여기 좀 떼서 던지 원래 같은 경우는 다 거의 이렇게 던지는데 네. 저는 이렇게 좀 떼서 찰 때 여기를 채고 이걸 좀 누르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슬로우 커브랑 일반적인 커브 던질 때를 많이 쓰고 좀 세게 던진다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다 감아서 그래서 그냥 때리는 거죠 밑으로. 다른 것도 혹시 뭐 김서연만의 뭐 무기가 있다 한다면? 저는 스플리터 배웠어요. 네. 이용찬 선배님한테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진짜? 네. 제가 원래 스플리터 던질 때는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끼고 던졌었어요. 투심에서. 네.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검지를 이쪽에다가 걸치고 그리고 중지를 이렇게 실밥 옆에다 둔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찬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유용하게 많이 썼어요. 이걸로 삼진 잡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영우한테 배웠어요. 신영우한테. 어. 영우가 너클 커브를 네. 네. 너클 커브 던지는데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그게 전 안 됐어요. 그거 보고 딱 느꼈죠. 뭐 개갈 그렇게 던져도 난 안 되니까 다른 그립을 찾고 뭐 속도를 제가 찾고 하니까 저한테 그냥 잡는 법만 아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선수 거를 따라하기보다는 제가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스미스 선수 같은 네. 경우는 두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저는 원래 이렇게 쳤는데 스미스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원래 세 손가락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 틀리구나. 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좀 손가락 뭐 굵기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요? 스미스 선수는 그냥 너클 그냥 외국 선수들 너클볼을 너무 다 잘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 지명되기 전부터 문동주 선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도 알았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일단 얘기도 들은 게 되게 많았으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스크린에다가 투수 이렇게 영상을 틀고 이제 타자들이 타이밍 맞추는 걸 보는데 거기서 한번 동주 형이 한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이랑 시합은 없었는데 동주 형이 그렇게 볼이 좋다고 하고 빠르다고 하니까 이제 빠른 볼을 연습하려고 이렇게 켜놓은 거 아닌가 좀. 일단 체형이 뭐 문동준 선수 훨씬 더 좋죠. 저보다 훨씬 좋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아 나중에 보통 프로가 되면 다 벌크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체 힘도 키우고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네. 김선 선수도 좀 그런 생각 하고 있나요?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계속 상체가 안 커지니까 네. 운동을 했는데도 뭐 잠깐 커졌다가 금방 줄어드는 느낌이 있고 동계 때도 저희도 이제 벌크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도 이제 상체가 좀 커 보였다가 갑자기 시즌 중반 되면 이게 다시 왜소해 보이고 이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네. 동주 형 상체만 딱 뺏어오고 싶죠. 하체는 아니야? 하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내 하체도 괜찮다. 그러니까 상체만 조금. 얼굴은요? 아 얼굴은 1등이죠. 대자망자라고 하는데. 대자망자. 네. 목표가 뭐 50세이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지금도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까? 50세이브를 못해도 그 숫자 근처라도 가게 세이브를 하고 싶고 네. 팀을 꼭 이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요? 네. 네. 보통은 선발 얘기하는데 스스로 불펜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에 욕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마무리 위주로 나왔고 뭐 중간에 나와서 길게 간 경우도 있었는데 마무리로 확 딱 끝내는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무리에 딱 끝내는 걸 제가 더 즐겨 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더 마음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점점 빠지고 있죠. 그 마무리 투수로서 딱 보는 선수가 있어요? 일단은 해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디아즈 선수랑 지하드 선수는 원래 처음에 등장곡 때문에 아, 봤어요. 저도요. 그 등장곡을 보고 아 되게 멋있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등장곡 이후로부터 계속 보니까 되게 마무리로서 되게 잘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보우석 형이나 조상우 선배님 옛날에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투구폼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와닿아요. 투구폼적인 것보다는 마무리 때 어떤 상황이 올라오는지나 직구 같은 거를 많이 쓰니까 마무리 위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직구가 던졌을 때 구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보고 있었어요. 알바라도도 받고 근데 알바라도 선수는 구석도 구석인데 무브먼트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는데도 무브먼트가 확실히 보이니까 그 무브먼트 가지고 오고 싶네요. 근데 마무리면 구종이 뭐 한두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네. 되게 구종이 다양하거든요. 아니,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마무리로 나가거나 선발로 나가거나 이렇게 뒤죽박죽이어서 그때 이제 계속 구종을 늘리고 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많아진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마무리를 잘 잡는다면은 구종을 많이 써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